저희 거제 건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소득 상위 5% 외국인들입니다. 그래서 현 정권과 함께 조용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게 바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거제도 몽돌해수욕장을 등재시키는 겁니다. 근데 저분은 VIP랑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 거예요? 이 세상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많잖아요. 대통령 고향이 거제도인 건 아시죠? 저분도 호적이 거제도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. 전 의원의 사업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. 투자금을 받은 뒤 시작도 안 했으니까 말입니다.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어느새 필로폰 중독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. 저희 이분들께선 거제도 개발 실패한 거 문제삼을 생각 추후도 없으시대. 저 캄보디아에서 중고차 사업하신다면서요? 내가 그것도 투자할 테니 아이스 샴페인 한 잔씩만 합시다. 우리 집안이 그런 푼돈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런 소인배 아니거든. 일단 잠시 지금 이걸로 저 사업 진행하시고. 중독자는 늘어났고 전 요원의 사기 행각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.